무명을 밝히고 8월 31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행복선언 윤강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 2021년 9월 행복한 플로킹 관련해서 그때 나와주셨는데 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변함없이 똑같이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이렇게 찾아뵈야 되는데 네. 오늘은 조금 주제가 무거운 주제로 그렇죠. 찾아뵙게 돼서 네. 네. 자, 그리고 스님 뭐 기도는 계속 또 하고 계신데 금강경 3000번 독송회 지난 네네. 21년 11월 7일 입제에 들어가서 네네. 100일마다 500독 회향하는 네네. 방식으로 600일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게 지금 시작은 참 좋았는데 네네. 코로나 그런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독송을 한다는 게 사실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유야무야 됐고 지금은 일요법회 때 네. 하고 있고 이번 10월에 네. 다시 금강경 네. 천일기도 아. 그래서 네. 요양원 불사를 서원하면서 네. 다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불교 환경연대에도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 안도스님이 대표로 있는 부산환경연대에 네.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고 했는데 네. 사실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많이 좀 소홀합니다 요즘. 자,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신 것은 최근 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신림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49제를 바로 부산 덕천동 행복선언에서 네네. 지내고 있어서 좀 자세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아, 일단 스님 굉장히 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삼가 고인의 극락 왕생을 먼저 발언하는 그런 마음부터 좀 가져봤으면 하고요. 스님께서 처음 그 사건을 접하셨을 때 아마 이렇게 죄를 지내고 또 묻지마 폭행 예방 캠페인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스님. 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저도 예. TV에서만 보는 나오는 관련이 없는 그런 네. 좀 무관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고가 나는 다음 날 새벽에 네. 오셔가지고 그래, 사고가 났다. 내가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네.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리고 네.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스님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과연 내가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네. 한 이틀 정도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2, 제3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네. 우리가 누군가 해야 된다면 우리 불자가 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수칙 5가지 급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도 길에 걸고 네. 그다음에 호신용품 그러니까 아. 누르면 이렇게 소리 나는 네. 전자오르락이 이런 네. 30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리고 지금 네. 현재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사형 국민청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600여 분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지금 있고 그래서 이번 49제가 끝날 때까지 10월 6일입니다. 그때까지 받아서 네. 그거를 보낼 생각입니다. 자, 행복선언 윤강 스님 모셨는데 사실 한 분이 지금 더 계십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또 오셨는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행복선언에서 이미 배웠던 우리 보살님, 불자님이신데 스님께서 또 어떻게 같이 오시게 됐는지 네. 올해 만든 신도회 네. 부회장이고 네. 또 불구용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또 어째 보면 네.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분인데 네. 그 가족 조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예. 그 새벽에 찾아왔을 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네. 사실 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오늘 불교 방송에 나올 때 저보다가는 네. 네. 같이 좀 나가서 실체가 뭔지 그렇죠. 그리고 뭘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고 네. 일반 국민들 더 잘 모르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굉장히 힘들게 네, 모셨어요. 네. 자, 우리 행복선언에 아까 조금 전 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신도회 부회장이신 우리 공종현 불제님 이런 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게 돼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정인에 듣기로는 우리 보살님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다고 들었습니다. 자, 가장 놀랐던 게 백주 대낮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오전 11시 44분이면 아직 12시도 되기 전에 오전 낮 시간인데 CCTV가 없는 것을 골라서 치밀하게 범죄 도구까지 또 미리 준비했던 계획된 묻지마 범죄라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라고 표현이 안 되죠. 안 믿기죠. 네, 안 보기 믿기고. 전까지는 네, 접하기 네. 전까지는 네. 네, 우리 조카가 그런 조카가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전부 다 안 믿었어요. 처음에 소식은 사실 그 뉴스는 나오긴 나왔는데 네. 저는 경찰이 이렇게 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집으로 찾아갈 때 경찰차에 네. 앉아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했는데 네. 그 사건을 봤는데 네. 이건 아닐 거다. 전 교통사고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가니까 언니가 먼저 하는 말이 내사 상태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진짜 뭔가 뭐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네. 한편으로는 그냥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그렇네요. 기분이었죠. 어머니는 아마 더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모 입장에서 나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예, 예. 저희 가족이 네 명이 다 서울로 갔어요. 네. 이때는 본인보다는 주변의 가족들이 더 필요한 거니까 네. 올라가서 언니는 실신 상태고 네. 그렇지만 이게 뭔가가 이렇게 방송에는 기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네. 와 있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극적인 어떤 그 방송에 네.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자극적인 내용, 네. 그 다음에 자극적인 언어, 그림, 화면, 네, 화면. 네, 네.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실체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이게 네.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TV나 방송 언론에서는 네. 가해자만 가지고 네. 가해자의 얘기만 듣고 네, 네.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에 그 조카의 휴대폰도 우리는 이렇게 보지도 못해 경찰이 들고 네. 있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건의 어떤 실체를 알지 못하면 네. 그냥 이렇게 조사되어진 바에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친구들이나 우리 조카가 지난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좀 따라보자 그래서 접근한 게 이제 쓰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얘가 네. 학교 일을 하기 네. 위해서 네. 그 연수를 받기 위해서 출근하는 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기사로 접했을 때는 신림동 관악산 등산로를 산책하다가 변을 당했다. 네, 저희도 그래 않았어요. 네, CCTV가 네. 없는 네, 곳으로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진실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네. 뒤집어진 그래서, 거네요. 네, 그때부터 그쵸? 제가 네. 언론에 제발 저 화면 좀 내리고 자극적인 말 사용하지 말고 네. 막 이상한 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걔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다 보니까 상처나고 옷 네. 벗겨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내려주고 실체만 보도를 해라. 네. 이 우리가 이 가족들한테 이거는 너무나도 상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말아달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일단 바로 잡으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살님이시네요. 이제 우리 가족이 예, 같이 한 같이, 거죠. 예. 같이 한 거죠. 그래서 학교 일을 자기 어떤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전주에 네. 조카가 집에 내려왔었어요. 아, 와가지고 엄마하고 네. 오빠하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네. 그게 본인의 일이 있으니까 일찍 올라간 거죠. 안 그러면 걔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사들 보면 굉장히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착하고 이제 교사고 어떤 그 얘기들이 거죠. 바뀐 거죠. 예,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바뀐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왜 산책을 하다가 그렇게 변을 당했을까 그냥 그 정도로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출근길이라는 예. 거 직접 혹시 그곳을 가보셨는지요?
저는 지금도 숲길을 못 가요. 숲길을 제가 원래 걷는 걸 좋아해서 네. 저도 숲길을 가고 생태공원도 걷고 했지만 네네. 이제는 그 숲 나오는 화면만 봐도 두려워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네. 이제 친구들이나 추모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걷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도 거기 출근하는 길이래요. 거기가 바로 출근길인 네네. 거네요. 출근길이래. 아. 출근을 하려고 하면 네. 그 길을 조금 걸으려고 요즘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가는 길이래요. 아, 초등학교도 거기 바로 학교 그 예. 공원 주변에 초등학교 3개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식 불명인 상태로 좀 며칠 더 있었다고 이렇게 접했는데 아, 그동안 참 여러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그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이 네. 모두 지키고 있었어요. 네. 있었고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 우리 조카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론하고 접하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알리지를 않았었어요. 알리지를 않고 혼자만. 네. 와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알게 되니까 네. 저녁에 선생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다 오셔가지고 응급실 앞에서도 같이 지키고 했었습니다. 같이 지키고 같이 해주고 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네.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사실 안 믿겨가지고 피의자의 그 최은종 신상 공개는 된 상황이고 머그샷까지 나왔는데 피해자는 네. 정말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마 같은 동료 교사들 네. 굉장히 놀라셨을 너무 놀래가지고 것 같고 네. 정말 아닐 것이다 하고 설마. 오셔가지고 네. 장례식 할 때까지 다 같이 며칠을 같이 있어주셨어요. 네. 저녁에 집에 가셨다가 새벽 일찍 오시고 네. 같이 함께 해주시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담임을 맡았나요? 혹시 네, 조카분이? 아. 담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이제 개학을 하면 그 소식을 분명히 또 접했을 텐데 얼마나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속상했던 건 뭐였느냐 하면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의 이 죽음을 아이들이 안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렇지만 어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알고 찾아왔었어요. 아, 부모님들도 네. 같이 손잡고 같이 왔고 사진도 갖고 왔고 네. 편지도 갖고 왔고 그래서 일부 편지는 입간할 네. 때 넣어줬고요. 네네. 그다음에 뒤에 입간하고 난 뒤에 온 아이들의 편지는 네. 지금 저희 조카가 큰 조카가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네. 49제 때 이제 마지막 때 아마 태워줄 거예요. 네. 자, 지금 49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스님. 초제가 지난 25일이었나요? 그쵸? 네, 금요일. 네, 네. 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스님께서 진짜 평상시 때도 또 잘 알던 저도 참 믿기지가 않죠. 않고 네. 좀 가족 이상 제가 부산에 온 지가 지금 8년 네. 복역을 한 지가 8년 됐습니다. 그런데 19년에 이 걷기 대회 휴지 네. 줍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네. 피해자 오빠가 네. 가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행복소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곡을 해줬고 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와가지고 축하하는 공연도 해주고 네. 작년에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네. 타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49제도 저희 행복소는 해서 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자주 보고 또 오면 항상 밟고 네네. 뭐 조기 축구에도 하고 복싱도 하고 네. 그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케어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믿기지가 않죠. 그리고 네. 49제도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49제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네.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근데 네네. 이번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없고 그냥 저도 49제보다가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진실이 나오고 네. 기사가 바뀌어가는 게 좋았고 네. 또 저 나름대로 전단지도 만들고 현수막도 그게 며칠 사이에 2, 3일 사이에 다 만들어지고 주문을 하고 네. 보신용품 뭐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사망을 함으로써 4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얘기를 하고 49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준비를 했고 그냥 그날이 금요일이 초제라는 것도 그냥 오죽하면 그 피해자 모친 그 보살님을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안 오시는 게 좋겠다. 그 오빠만 와라 그랬는데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전혀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런 그 정도여서 이거를 49제라는 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앉아있는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오지 말라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예, 지금도 어떻게 그 며칠 사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예, 그래서 좀 많이 혼란하고 당황스럽고 그래도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를 이거는 사회 경종을 좀 물려 경각심을 좀 갖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2제3회 우리 지역에서라도 그런 게안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가는 참여도라든가 또 관심도라든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예외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설마 나는 뭐 그렇죠. 괜찮을 거야라는 무감각한 거죠. 그게 캠페인을 하면서도 느꼈어요. 전단지를 주면서도 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명도 하고 600여 분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분위기가 여기하고는 뭐 서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부산은 지역적으로 다르고 또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어? 뭐 그래 설마 내가 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누구라도 이거는 예외가 없다. 남녀노소 예외 없어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생겨나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눈 뜨면 마치 이게 시리즈처럼 매일매일 생겨나요. 그러니까 내용만 다르지 제목은 항상 같아요. 불특정 자수가 항상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뭐 말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가족이 아닌 이상 이웃이 아닌 이상 그 아픔을 1%도 이해를 못하죠. 10%도 이해를 못하죠. 그 부분이 참 개탄스럽다는 그런 참 안타깝네요. 스님. 이건 어느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다 종합되어 있는 종합 세트예요. 전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화를 안 받았고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안 받은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그 가해자들만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해자들 방치한 가족들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거죠. 모든 정치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총체적인 부실이고 제가 작년에 어느 그 가서 말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 말 중에서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라를 망치거나 단체를 망치거나 회사를 망치거나 한 사람이면 족하다. 그렇게 큰 나라도 큰 학교 뭐 큰 사회단체 모임도 단 한 사람이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하지만 그걸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구성원 전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2, 제3에 이런 게 생기지 않아야 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모두가 좀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이번에 그 캠페인을 하게 된 동기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나는 예외라는 생각 그거는 안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난 8월 25일 초제를 지내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묻지마 폭행 예방 캠페인 급하게 또 이렇게 전단지 만들어서 또 전자오르락이라고 하셨죠. 같이 또 나눠주셨는데 스님 여기 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한 행동수칙 5가지 스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수칙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무관심하죠. 그냥 다니는 길이니까.
늘상 하는 거니까 음악 듣고 그렇게 다니죠. 뒤에서 심지어는 빵빵대도 차를 안 비켜주잖아요. 뭐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인들하고 사실은 요즘 주변 분들하고 의사소통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나홀로족들이 너무 네. 많다고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뭘 하면 내 주변에 어떤 걸 알리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또 가급적 혼자 다니지 말고 아.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친구나 지인이나 같이 좀 여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같이 네. 좀 다녔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거는 평소에 어디가 좀 위험하다는 건 본인들 스스로가 직감하죠. 그러면 그런 걸 피해야 되죠. 아.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공공장소로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네. 전화로 알리든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본인이 지키려 해도 그런 이번 사건처럼 네.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면 네.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남의 일이라고 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네. 신고해 주시고 네. 네. 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런 예방하는 예방이 네.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 예방이 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권력이 좀 더 순찰도 강화하고 네. 또 다들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누구나 다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네. 항상 주변을 좀 살펴주시고 서로 좀 아껴주시고 아,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이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남이 아니라는 거 누가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을 거고 또 스님께서 정말 수많은 이 49지 제해 추모제를 지내셨지만 정말 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또 49제를 지내게 됐을까 가슴이 더 막막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단에 사진이 운누 사진이 있어요. 아, 네. 매일 새벽마다 보죠. 그러면 평소에 커피 좋아했으니까 운누 커피 한 잔 갖다 주고 또 고모도 네. 아침에 꼭 오면 커피 한 잔 갖다 주고 꽃에 물도 주고 항상 보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본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네. 하물며 가족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제2, 제3의 이런 일은 다시는 네. 생기지 않아야겠다. 지역뿐만이 아니고 네. 앞으로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네. 같이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지금 분향소 마련돼 있잖아요, 스님. 네, 어떻게 그 저희가 좀 9월 있게. 2일까지 네. 예, 아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향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네. 서명도 해주시고 서명, 네. 그래서 9월 2일까지는 이렇게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고모 되시는 공종현 불자님 정말 49일 동안 그 마음이 참 어떤 마음일까. 아까 스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참 한마디로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매일 사진 볼 때마다 네. 그냥 엄마 아니면 고모하고 부르면서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진 보는 게 힘들어요. 네. 힘들고 그렇지만 어차피 이런 생긴 거고 네.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엄마나 오빠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저희 행복선언 주지선님부터 저희 신도들부터 그 외에 같이 캠페인에 동참해 네. 주신 여러분들 네. 또 분양해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그 연세 드신 노보살님 두 다리 뽑고 앉아서 얼마나 우시던지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회는 변해야 되고 네.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언니나 저희 조카 네. 좀 더 케어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현실이니까요. 네. 현실이죠. 저희는 지금 네. 현실을 살아내야 되고 또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정말 그 언론에서나 보든 이런 부분들이 제 가족한테 일어났잖아요. 네. 네. 이거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는 막 이렇게 이 같은 마음으로 네. 막 그런데 부산에서는 아직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남의 네. 일이고 저 멀리 어디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처럼
이런 부분 아직도 감각이 그런 것 같은데 네. 우리 가족이나 또 내하고 친한 이런 분들한테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네. 스님께서 이런 예방 수칙도 만들어 주셨고 캠페인을 네. 하시는 거고 저는 우리 조카가 가는 길에 외롭지 않게 네.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예,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제 삶의 어떤 방향도 네.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희 네. 직원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네.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네. 어떤 그런 주의를 많이 가지고 네. 살아왔는데 정말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울 가서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에 신도 부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절절해가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에 신도 없는 것 같다 하면서 그 하나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는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 해피 바이러스로 남을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밝게 해주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런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몰라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어떻게 보면 스님께서 이렇게 제 지내주시고 캠페인 벌이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 스님께서는 더 좀 화가 나셨을 거고 또 뭐 나 아니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서울이고 여기 부산은 부산이고 진짜 강 건너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소식인가 에이, 보다 에이, 그런 아직도 정도로 그런 이거 전단지 나눠주면서 네. 그 장사하시는 노전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앉아가고 그랬어요. 네. 여기 당사자가 저희 조카입니다. 아, 조카인데 네. 네. 내 가족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이 계시다면 한 네. 번만 읽어봐 주시고 네. 한 번만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날 그 조카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죽었을 예. 상황인데 예. 희생당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그 길을 그 시간대 우리 조카가 때문에. 지나간 거죠. 네. 지나갔을 뿐인데 이런 날이 네.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또 지내야 할지 또 우리가 추모해야 될지 오늘 참 어려운 좀 주제고 어려운 얘기를 또 우리 또 피해자 가족으로서 우리 공정현 불자님께서 직접 또 말씀 주셨는데 스님께서도 내일 또 이제 이제가 되잖아요. 막제 때까지 참 여러 가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 스님께서 이렇게 벌이고 있는 이 캠페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전단지 서명 또 많은 분들 또 함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아주 어렵게 힘들게 오셨는데요. 또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선언 윤강 스님과 또 우리 신도회 부회장이신 공정현 불자님과 함께했습니다.